오늘 날씨 너무 춥다, 야. 어떡하냐, 너? 빨리 방에 들어가서 자라. 응? 하나, 둘, 하나, 둘. 오늘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응? 어떡할 거야, 이리 바람 많이 불어서. 응? 춥지? 오늘 봤지? 남들이 보면 비올때 어? 뭐 하는 줄 알아? 비 오는 날 뭐라 그런 줄 알아? 비 오는 날 뭐라? 야, 바람 부는 날 뭐라 그런 줄 알아? 너랑 나랑 응? 날고지 턴다 그래. 날고지 턴다고 알았어? 야, 너 누구 오늘 누구 애비 왔나? 순이고 갔다 오는 동안에 누구 아버지 왔어? 아까 먹은 빵 맛있었지? 내가 있잖아. 너 주려고 일부러 요번에 빵 사왔어. 응? 네빵 좋아하잖아. 나 진짜 돈 많이 아꼈다 요번에. 응? 네? 너 주려고 사온 거라고. 알아? 너 주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요 살쾡이가 우리 닭들 다 물어갔잖아. 그 스님 저기 뭐야? 그, 잘때 너는 여기서 밖에서 살쾡이 하고, 또 멧돼지 와서 내 감자 심은 거잘 지켜라, 응? 알겠나? 잘 지켜야, 네가 멧돼지 잘 지켜야 된다. 알았지? 멧돼지 그, 저기, 얼마 전에도 그, 감자 한줄 팠던데? 그, 너뭐 했냐? 응? 그 감자를 네가 지켜야지. 네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니한테 뭐 하려고. 이제 밖에서 네가 주인 노릇하라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겠어? 위치를 따져봐. 그렇지 않아? 응? 그래 해야지. 농작물을 잘 지키란 말이야. 농작물, 너는 농작물을 지키는 견이야. 알았어? 그렇지. 농작물을 잘 지켜야 해. 응? 그 스님은 피곤해가지고 일찍 잠들으면 네가 농작물을 혹시 누군가 어떤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는가 이런 걸 네가 살피란 말이야. 그것이 너의 그 요번에 금생에 주어진 네 임무란 말이지. 그것이. 알았지? 스님 손가락 빨지 말고. 나 그런 거 싫어하잖아. 아직도 모르냐?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빨리 들어가서 너도 네 방에 가서 자라. 봐라, 바람이 많이 이렇게 분다. 저기 우리 그저 풍경이 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풍경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풍경인데요. 지금은 밤몇 시라고? 10시예요. 우리 풍경이는 밖에서 뭐 하노? 너는 지키고 있지? 너는 멧돼지를 지켜야 하고, 또 스님은 또 스님의 할 일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잘 자고. 오늘 내가 스님 놀아줬지? 한번더 뛸까? 한번더 뛸까? 한번더 뛸까? 추워요, 추워요. 은경아, 추워요, 추워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법당에서 조금 기도 끝에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예. 영상 열었습니다. 오늘 조금
시내에 일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정리도 좀 하고, 근데 제가 조합원이라고 이제 또 사과를 한 박스 주시길래 사과 한 박스 들고 그래 올라와서. 오늘은 바람도 불고요. 제가 그 지리산에서 살았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동대를 졸업을 하고 다시 이제 제가 선비대학을 1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원 4년, 동국대 4년,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제가 한시를 연구한다고 해서 선비대학을 다시 1년, 그럼 8년, 9년을 이제 지냈고, 또 행자기간 한 4년, 그래서 한 11년? 11년 하고, 그래 나서 선방을 조금 다니다가, 저도 뭔가 어딘가에 의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 반항을 한절에 이렇게 보통 보면 석 달에 한 번씩 반항을 지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반항을 푼다 그러는데 풀 만한 데가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그래서 그때 친한 도반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썩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련다, 이렇게 하련다 이렇게 말을 참안 해지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 요상하게 그게 참안 되더라고, 나는. 내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동대에 다니던 우리 도반 중에서 한 분이 나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 지리산에 빨치산 토굴이 있는데 그 토굴에 지금 폐사지가 돼 있다. 사람은 안 살고 있는데 살 사람을 찾는다. 근데 들어갈 사람 마땅치가 않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럼 거기 어딥니까? 이래가지고 찾아갔죠. 부산에서 출발을 하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 가니까 삼장면 대포리라고 좀 산이 깊더라고요. 깊고 그때 저녁 무렵인데 한 4시 정도 됐는데 뒤에 머리털을 누가 콱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야, 여기서 오늘은 머무르면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물러서자. 물러서고 내가 나를 받아서 들어와야지. 이렇게 해서 나를 받았어요. 마침 그날이 이제 산신날인데 산신날에 백설기 콩 백설기 서대를 하고 그래 이제 짐을 이제 박스 몇개 들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곰팡이는 뭐 전부 다 썰어 있고 뭐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곳이 못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아는 그분한두분 정도한테 여쭤서요. 제가 이런 데 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도 되겠냐 이러니까 스님 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 죽을까 진짜? 그래 내가 죽어? 그래요? 아 죽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들어오고 싶어서. 그날, 그래서 아무도 말안 하고. 저 혼자 떡을 서대하고. 그때도 저는 차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스님들이 차가 없었을 때인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난 차를 갖고 다녔어요. 그냥 몰라요. 내가 편리한 거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돈은 없어도 했어요, 어쨌든. 그래, 차에다가 이제 떡을 싣고, 반항 지고. 그, 딱, 도착하니까, 오전에 한 10시나 11시쯤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에 이제 공양 올리고, 산신팀한테 올리고, 이제 딱 해놓고, 내 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는데,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짐을 풀어놓고, 이렇게 하룻밤 자는데, 어떻게 꿈에 보여주냐면, 온 천지가, 그 사찰이, 그 폐사지가 됐던 그 사찰이, 온 천지가 암흑천지라. 암흑천지야. 그래서 그래 암흑천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 거 말고는 할게 없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겨울이었어요 그때가.
겨울 무렵인데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먹고 이먹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이제 20일 정도 지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헐레벌떡 들어와.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스님, 제가 산신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선신님이 무슨 산신님 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꿈에 현몽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리산 어느 꼭골짜기 600고지에 어떤 모 비구니, 조그만한 비구니가 하나 있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저기 얼굴에 바를 것도 없고 신발도 좀 겨울인데 눈이 왔는데 신발도 없으니 그걸 들고 가거라 이렇게 시켰대요. 어쨌든 그게 이제 그분이 보니까 무당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한 일주일만 기도를 하자 그래. 그러면서 70만 원을 내놔 70만 원을. 또 정말로 그 사람이 근데 뭐 당신은 어떤 기도를 할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는 108배만 하고 아침에 108배만 하고 자기는 스님이 시키는 것만 할 거래. 시키는 것만 하고 싶대. 그래갖고 막 주변 도량 청소하고 막 정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폐사지 돼 있으니까 엉망이잖아요. 곰팡이도 쓸어 있지 뭐 주변도 엉망이지.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주변을 치우면서 그래 그 사람이 일주일간 가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어떤 뭐 쪽진 여인이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상태로 내가 이제 본 거예요. 영상처럼 쫙 스치고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11시, 12시까지 가리지 않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정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앉으는데 그림처럼 이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 한프로 보듯이. 근데 쪽진 여인이 나이가 한 60, 70대 된 노인이 한 분이 양쪽에 보좌관이 남자가 잘생긴 젊은 사람을 둘을 데리고 우리 집을 오는 거야. 근데 우리 집다 캄캄한 암흑천지인데 여기가 전체가 다막 정글이고 그리고 거미줄이 막 쳐져 있어요.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거미줄을 막 걷으면서 그 정글을 걷으면서 그분이 탁 오더니 아이고 스님이 이런 데서 사십니까? 이러면서 불전에다가 봉투를 하나 탁 돈을 내요. 돈을 내고는 삼배를 탁 하시더라고. 삼매를 하는데 그 옆에 보좌관으로 계시던 분들, 남자분들이 같이 절을 하고는, 아이고, 스님, 이제 사람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요. 내가, 그 마음이 그냥 다른 생각도 안 들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이 따뜻한 느낌. 그냥, 아, 따뜻한 어른이 나한테 왔다 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절을 하고 삼매를 하고는 후련히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길목을 따라서 전부 다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펴. 참 이상도 하다. 참 이상도 하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아무도 사람 발길이 없었던 곳에 뭐 옛날에 진주 쪽에 있었던 학교 선생님들이 길을 잃어갖고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연출해서 오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5년을 있었는데, 5년 동안에 꽤 많은 분들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꽤 괜찮은 상류계통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용돈을 주시더라도 많이 주고 가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들이, 다 맞았었어요, 그때는. 참, 시기 맑았다, 내 생각에도 그래요. 그래가 2001년도죠. 2001년, 2002, 2003, 2004, 이렇게 2005까지. 2006년도에 내가 이제 여기 땅을 구해서 이제 이쪽으로 하면서 그때 실수가 어쨌든 벌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아무도 나한테 그 길은 가지 마라고 했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왔어. 자, 왔는데
그 뒤에 제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그 다음에, 저 입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내가 옳은 길로 갈수 있도록 나를 진실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친구나 그런 가족이나 그런 분이 있다면 참 행운이다. 행운이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감히 제가 말씀하건대, 저한테 댓글 하나만 남기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흔쾌하게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재물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신도가 있고, 무슨 뭐 농사를 지어서 깨 팔아가지고 뭐 수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수 없지만, 내가 마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는 거죠. 오늘은 저의 이야기가 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구독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여러분 곁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